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추진 보고회가 전남개발공사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올해 452억 원어치를 우선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목포와 영암, 해남군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라남도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가 수묵 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 수묵 놀이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한 믿을 수 있는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농가 맛집이 인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추진 보고회가 전남개발공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보고회에서 일자리 경제와 지역개발 등 7개 분야, 26개 과제, 135건의 공약 추진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한전공대와 에너지밸리를 아우르는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어 임기 내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는 토론회, 도민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9월 말 공약 실천 계획 최종안을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민선 7기 행정 핵심은 도민 제일주의, 도민 지상주의 행정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도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통해 올해 452억 원어치를 우선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전남도 본청이 38억 4천만 원, 22개 시군이 414억 원입니다. 도와 시군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우수 제품 홍보를 위해 구매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일반 지역사회도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목포와 영암, 해남군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라남도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특별팀을 구성하고 실직자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42개 사업에 1,472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책자와 반상회보,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를 홍보하고 한국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가 수묵놀이교실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업에 열심입니다. 말로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그리며 수묵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묵놀이교실입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일도 어려웠지만 이제 잘 따라합니다. 상상화를 그릴 때 마음대로 붓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잉크랑 먹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붓에 먹을 묻혀 캘리그래피 형식으로 이름이나 좋아하는 단어를 예쁘게 꾸며봅니다. 어느새 글씨가 그림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독특한 발상이 더해진 작품은 더욱 특별한 무게 향기가 느껴집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9월 개막하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앞두고 목포 진도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5월 시작해 이달 말까지 목포 3개 학교와 진도 2개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비엔날레 사무국이 파견한 미술 전문 강사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수목교육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학생은 회화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초등학생은 놀면서 배우는 수목 놀이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생소하게 생각하지만 금세 그림 그리는 일을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도 수목 비엔날레가 개최되어서 더 많은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국 전통 수목의 매력을 느끼도록 가르치는 수목 놀이교실. 예향의 전통과 역사성을 수목화를 통해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18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어제의 묻고 내일의 답하다란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농민이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농가 맛집이 인기입니다. 향토 음식을 자원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푸근한 인정으로 건강한 자연 밥상을 차리는 농가 맛집입니다. 밭에서 갔다 온 곰부 배추와 쌈채소, 직접 기른 우렁이, 집에서 담근 간장과 된장으로 맛을 낸 나물과 장아찌까지 정갈한 한상입니다. 소박하지만 푸짐한 인심이 담겨 있어 찾는 사람에게 고향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시장에 내다 팔 때와 그걸 가공해서 음식점에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소득 면에서도 좋더라고요. 또 제가 농가 맛집을 하면서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꿈을 갖게 되고 우리 가족의 삶의 짐이. 이 농가 맛집은 음식 재료의 90% 이상을 직접 재배하거나 지역에서 나는 것을 씁니다. 우렁쌈밥 정식이 주 메뉴인데 곰부 배추를 곁들여 영양식으로 인기입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줄을 잇고 있어 주말에는 번호표를 받고 한참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우렁이 소비량만 600kg이 넘습니다. 그 집이 저거 왔는데 다른 집하고 틀려요. 우리가 그 별로 먹을 수 없는 야채들이 많아서 풍부하고 너무 좋았어요. 맛집 한쪽에는 가공식품 판매대를 마련해 직접 만든 곰보배추 음료, 된장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만든 가공품도 함께 팝니다. 손님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 앞 정자를 둘러싸고 푸성기를 파는 조그마한 장터도 열리고 있습니다. 직접 기른 나물 등을 가지고 나온 어머니 장터는 넉넉한 인심 속에 정겨운 정이 오갑니다. 전라남도의 농가 맛집은 8곳.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육성한 농가 맛집의 매출은 해마다 30%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농가 맛집 홍보 책자를 만들어 전남 농업기술원 누리집에 알리고 있습니다. 또 농촌 체험이나 농촌 교육 농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알려 농가 맛집의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런 농가 맛집에 어린 셰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조리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리 경연대회를 한번 해서 그 친구들에게 장학금한 장학금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고향의 맛을 담은 농가 맛집이 도시민에게 삶의 여유와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도정뉴스 박혜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정부 주요 부처 장관을 만나 내년 국비지원 예산 협조와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 부처를 방문해 장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6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과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등 지역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남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민선 7기에는 국고예산 7조 원 시대가 열리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국고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서포터즈 발대식이 지난 26일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홍보할 응원단은 인기 블로그와 문화예술 블로그 운영자로 전국에서 20명이 선발됐습니다. 홍보 응원단은 오는 10월까지 5달 동안 실시간으로 비엔날레 관련 소식을 취재해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동백 특화 제품 5가지와 제조 방법을 기업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전한 기술은 동백 향초와 고체 향수, 미스트 등 5가지 제조 방법입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LNK 네이처는 동백 기름을 함유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도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아 동백 샴푸와 목욕 비누, 마스크팩을 생산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전용 남도 한 바퀴 특별 상품을 운영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도착 시간에 맞춰 매주 두 차례 운행합니다. 외국인용 남도 한 바퀴는 일요일에는 보성 녹차밭과 여수 여행, 수요일은 목포 지역을 도는 코스로 운영되고 내국인은 외국인과 동행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가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상생협력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조건 없는 민간공항 이전을 제시했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도 환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전 시기와 활성화 방법 등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팸투어 행사가 지난 28일 목포 신한비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등 16개 시도 새마을 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 천일염 직거래 우수 사례 발표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농수산물 직거래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전남산 천일염과 농수산물 사먹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천일염을 친환경 전략식품으로 삼고 염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전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정부마당입니다. 전라남도는 호두 도라지의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호두는 헥타르당 69만 원, 도라지는 헥타르당 6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호두 폐업 지원금은 헥타르당 1,200만 원입니다. 지원 신청은 생산지 관할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여러 가지 우주과학체험과 함께 K-POP 스타 전국 경연대회, 우주항공 사진 공모전 등 풍성한 행사가 열립니다. 전남 여성플라자는 시와 그림이 있는 남도 어머니의 농경예술이야기 전시회를 7월 13일까지 엽니다. 농부화가이자 시인인 김순복 씨의 농촌 일상이 담긴 예술작품 96점을 전시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도민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전남 도중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